We sat and made a list of all the things that we have had. Down the backs of table tops, ticket stubs in your diary. I read the ball one day when loneliness came and you were away. Oh, they told me nothing new, but I love to read the words you use. These are the things we love. 태연아, 오늘은 또 저만의 주관으로 이렇게 실제 전투기 모델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이 POL 머스탱 D형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다이캐스트 소장했던 모델이었어요. 이 POL D형 머스탱을 제가 예전에 다이캐스트 소장해서 리뷰했던 모델인데요. 솔직히 이번에 이렇게 실물로 보는 거라 저도 굉장히 설렙니다. 솔직히 일단 이 설렘을 안겨드리고 싶었는데요. 솔직히 POL D형 머스탱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이캐스트 소장했던 모델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궁금도 해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POL 머스탱 이 전투기에 대해서 스펙을 간단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이 POL 머스탱 같은 경우는 초기형하고 후기형으로 나뉘는데, 일단 이 POL D형 머스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후기형 모델입니다. 일단 이 기체는 최후기형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기형하고 후기형의 차이가 무엇이냐, 일단 엔진이 달라요. 일단 초기형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던 앨리슨 엔진을 썼다면, 이 POL D형 최후기형 모델은 이렇게 롤스로이스사의 멀린 엔진을 썼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앨리슨 엔진 같은 경우 어느 기체 쓰였냐? 일단 P40 워호크에 쓰였어요. 일단 앨리슨 엔진 같은 경우는 P40 워호크에 쓰였던 그 엔진이었고, 롤스로이스사의 멀린 엔진은 바로 스피트파이어에 쓰였던 그런 엔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POL D형 머스탱 바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전체적으로 전면부를 보시면 보존 상태가 깔끔하지 않으십니까? 전체적인 전면부를 두고 봤을 때도 상당히 보존 상태가 깔끔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프로펠러 재현도나 이쪽으로 보시면 배기관, 이쪽 이런 배기관, 배기관 보존 상태로 훌륭히 재현이 되었고요. 여기 쪽에서 보시면 랜딩 기어나 이런 기총 디테일도 상당히 보존 상태가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로 두고 보시면 상당히 보존 상태가 깔끔한 걸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POL D형 머스탱하고 또 초기형하고 캐노피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POL D형 머스탱 바로 한번 이 전투기 한번 측면부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측면부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POL D형 머스탱 한번 측면부로 볼게요. 일단 측면부에서도 확연한 게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캐노피관. 이 캐노피관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POL 머스탱 초기형 같은 경우는 레서시미트 사이에는 BF109의 캐노피관하고 거의 흡사했어요. 솔직히 초기형 머스탱 모델 같은 경우는 캐노피관이 레서시미츠사의 BF109란 전투기나 캐노피가 똑같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OL D형 머스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머스탱 모델은 바로 이 물방울형 캐노피관 D형 모델인데요. 일단 여기도 전시된 모델도 이렇게 POL D형 머스탱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캐노피관 디자인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캐노피관 같은 경우는 이게 물방울형으로 되어 있으면 D형, 물방울형이 아니면 초기형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이렇게 보시면 한국공군 라운델, 이런 한국공군 라운델 데칼 디테일도 깔끔하게 재현해 주었고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런 배기관, 이쪽 이런 배기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재현해 주었습니다. 여기 쪽에 날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날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방향, 공중에서 방향을 조종하는 이런 플랩, 이런 플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현을 잘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쪽만 플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POL D형 머스탱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후면부에도 이렇게 플랩이 있으니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뒤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POL D형 머스탱에 한번 후면부를 볼게요. 일단 후면부에도 보시면 여기 쪽에 랜딩 기어 보이십니까? 뒤쪽도 이런 랜딩 기어도 하나의 재현을 잘 해줬어요.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약간의 랜딩 기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꼬리 날개 쪽에도 이렇게 플랩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 날개 쪽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플랩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을 못해드렸는데, 이쪽 보시면 안테나도 보이시죠? 일단 여기 쪽에 이렇게 무전화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플랩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플랩이 있는 이유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에서 방향을 조종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POL D형 머스탱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POLT형 머스탱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전투기를 간단한 거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상당히 훌륭했어요. 이렇게 상당히 옛날 전투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한 보존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펠러 보존 상태의 배기관, 그리고 이렇게 캐노피관까지 상당히 깔끔한 보존 상태로 보실 수 있었어요. 여기 쪽으로도 보시면 전투기 모델 이렇게 기총의 보존 상태도 훌륭히 제안을 해주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하판에 보시면 이렇게 랜딩 기어도 상당히 보존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POLT형 머스탱, 이 전투기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많이 부족하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으며, 오늘 이 POLT형 머스탱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나 또 다양한 전투기 모델 리뷰도 한번 간간히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